예, 시간이 되어서 또 오늘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워싱턴 주에 있는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지금 이 청소년 캠프 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지금 가서 아이들하고 지내느라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어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기도의 향기 여섯 번째 날이네요, 벌써. 그러면은 찬미가 471장 주여 어린 사슴이 우리 함께 찬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찾았는데 거기서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연습을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예, 양해해 주시고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이 저널 노트를 하나 찾아가지고 왔어요. 혹시 은혜 받는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다 기록해 두려고요. 근데 첫 장을 넘기는데 인디언 기도문이라는 것을 이곳에 적어 놨더라고요. 그 인디언들 레저베이션에서 인디언들이 들은 기도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문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시작 기도로 제 이름을 넣어 놔서요. 이 인디언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함께 이제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이것을 집에 돌아가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우리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인디언 기도문을 조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제 그 인디언들이 드는 당신을 우리 주님으로 바꿔갔고요. 그리고 또이 제가 드리는 거를 저희가 이게 복수로 해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 속에 주님의 목소리가 있고 주님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저희는 주님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아름다움 안에서 걷게 하시고 저희 두 눈에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저희 손에 존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귀를 예민하게 하소서. 주님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저희 또한 알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 틈에 감춰둔 교훈들을 저희 또한 배우게 하소서. 저희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저희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저희로 하여금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주님에게 갈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이 저희 목숨이 사라질 때 저희 혼이 부끄럼 없이 주님에게 갈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배소연 집사님의 또 5분 메시지로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뮤트 푸시고요.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한국에서부터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화요일 날 저희 대학에서도 기도 모임을 가질 때막 일을 하다가 헐레벌떡 튀어가서 중간에 이제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올해가 이 재림교회 한국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다양한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사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가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는 주제를 다루었던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재림교회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이제 하나의 동영상을 좀볼 텐데, 그 동영상에는 스미스 목사님, 그다음에 닥터 로셀, 그리고 우리에게 유재한 박사님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조지류, 닥터 조지류 박사님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레이션이 없어서 불편할 수 있지만 눈을 크게 뜨고 이 보여지는 자막을 빨리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산을 넘어 번곡에 닿아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스미스 목사는 20년 동안 이 땅에 머물며 봉사했는데, 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동안 신뢰와 희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을 베푸며 살아갈 것으로. 아, 죄송합니다. 자기가 너무 여기서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항상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대학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이 영상들을 좀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조금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주기도 합니다. 이 한국 선교를 위한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다시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하루에 많게는 500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기도 하고 누적된 환자들 수만도 24만 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30km, 40km를 걸어서 아픈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나라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 유재한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36서울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유재환 박사 기념 건물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유재환이라는 이름을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시 이 유재환 박사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이 재림교회 복음을 전파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유재환 박사는 28세의 나이로 내 안에서 이 정년 은퇴를 하기까지 39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1936년 4월에 이 경성 요양병원을 신축했는데요. 경성 요양병원은 지금의 36서울병원이고요. 이 안에 간호사 양성소가 이제 만들어져서 학생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이 간호사 양성소는 지금의 36보건대학교 제가 일하는 곳이고요. 이 건물은 이 모양을 유지한 그대로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예전에 찍었던 그런 사진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경성 요양병원이고요. 앞쪽 으로 있는 사택들도 지금 다 있고요. 여기 보이는 사택은 36서울병원 원장님이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택입니다. 현재는 병원이 많이 확장되어지면서 이제 36서울병원이 위쪽에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경성 요양병원은 산후조리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이 되어지면 36서울병원이 이 36서울병원 앞쪽에 있는 큰 주차장에 16층 높이의 병원 건물을 새로 신축할 예정이고요. 그 10월에 기공식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선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유재환 박사는 아내와 사별 후에도 이 한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식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잠시 그 일제시대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로마린다 교회에서 유은혜 여사를 만나게 되고 그 결혼을 한 후에 20년 동안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선교를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 유은혜 여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국 고아의 어머니라고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고아를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셨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대학을 방문해서 제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꽃다발을 전달했던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때 상황의 이제 역사들을 이렇게 조금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그 이제 한참 후에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던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위생병원과 36간호학교의 교장으로 수고한 선교 간호사들 대부분이 미혼으로 와서 그들의 청춘을 한국에 바쳤다라는 점에 정말 고개가 다시 한번 숙여집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유재환 박사가 안치되어져 있는데요. 그 묘비에는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윤혜 여사는 이 양화지 묘원에 안치가 되면 참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쪽에 이제 더 이상 안치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래서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골을 이곳 캘리포니아에 이제 안치를 했는데 그 뒤에 2014년 12월에 일부 유골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모셔서 36서울병원 군내에 유골이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비도 건립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신입생들도 이제 학교 입학하게 되면 유재환 박사의 그런 업적들 그리고 유은혜 여사의 이러한 군에 안치되어 있는 추모비까지 같이 가서 이 36에 대한 역사들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업에 있어 우리를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업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을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적는 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에게 위임된 선물을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즉 구주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부분도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에게 위임된 선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는 자는 구주와 동역자가 된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의 대표자로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또한 선교 사업에 있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대목이 있는데요.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 없이 우리의 선교는 성공할 수 없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한후 우리는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 친구나 지인을 회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유창함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하는 모든 사역에서 각 사람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의 계획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도의 향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그러면 시어 스크린 다시 돌아갈게요. 예. 아, 제가 여러분, 저기, 막, 지금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동안에 얼른 소그룹을 준비를 했어야지 되는데, 거기에 말씀에 심취하느라고 소그룹을 준비를 못했네요. 예, 그리고 우선은, 기도 활동, 오늘 기도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얼른 또, 스몰 그룹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개인 신앙 부흥 경험하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참 영적인 신앙 부흥이 있지 않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 엑스포 또 계속하는 건강 엑스포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종호 장로님께서 우리 칠드런 미니스트리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위한 그 영어권을 위한 기도를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뭐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음향 또 영상 촬영 또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하시는 그 분들이 참 수고가 커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이 홍보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병고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잊지 말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스몰그룹을 나누는 동안에요. 우리 혹시 인사 말씀 하실 분이 계신 우리 배소연 집사님이 잠깐만 한 1, 2분만 좀더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얼른 스몰그룹 준비해 드릴게요. 혹시 동영상 그 소리가 없어서 좀 불편하셨죠? 이 영상을 저희가 80주년 행사 때좀 길게 이제 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한국 선교에 대한 그런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국내에 찾아보려고 하니까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찾고 준비하는 기간들이 상당히 이제 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120주년 선교를 맞이해서 한국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그 전에 1904년부터 2024년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각그 대학 뭐 연합회 부서들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오기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여성의 전문 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하나의 그런 직업인데요. 그 간호사 양성소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게 1903년도에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간호원 그 양성소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 뒤에 이제 1906년에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가 만들어지고, 1907년에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여성들은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허락되지 않아서 코를 베거나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리는 그런 일까지 이제 생기면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이제 벌어졌지만, 선교사들의 굉장한 그런 노력들과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이제 이 전문 여성으로서의 역할들이 많이 확대되어졌다는 것을 좀볼 수가 있었고요. 1936년도에 저희 이제 삼육보건대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대학에 대한 내용들도 한국 간호 역사에 있어서는 책에 꼭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특징적인 거가 대한민국 남자 간호사 제1호가 저희 대학에서 이제 배출이 됐고요. 그 1호 간호사가 바로 이제 로마린다교회 조상문 선생님, 조상문 장로님이 이제 저희 1회 남자 간호사로서 항상 이제 대학에 와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엄청 좋아요. 특히 남학생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반으로 나눴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까 네분 들어와셨었는데 한 분이 나가셔갖고 그냥 세분 함께 하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두 반으로 나눴습니다. 예, 나눠진 대로 갑니다. 예, 그러면 클로즈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서 하시면 시간이 조금 넉넉해야지 될것 같아서 몇분더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30초 정도 남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 그래도 잘 맞췄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 돌아오신 것 같으네요. 예,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또다 돼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시간을 마감을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함께 다 했더니요. 주기도문이 언더리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적어 왔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예,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시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있는 것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죄를 깨게 하옵소서.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식일 날또 뵙겠습니다. 저는 안식일 날못 뵙겠네요. 이번 안식일은. 예,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기도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